평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사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오늘 또 예, 장성철 교수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예, 메워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김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아, 사실 아, 분위기 좋네요. 예. 예. 아유. 아, 정치인사 되게 오랜만에 출연이십니다. 예, 저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윤석열 후보 이제 11월 5일에 후보 확정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또 즐겁게 불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즐거우실지는 조금만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경우를 많아가지고 일단 김병민 대변인이 나오셔서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아, 예, 예. 마음의 부담이 확 떨어지네요. 예. 지금 유일한 대변인이신 거죠? 유일한. 예, 맞습니다. 유일한 대변인. 사실 그전에 이제 그 윤유석 지금 특보 예. 되셨죠? 그때도 저희 정치인사에도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캠프 공식 대변인은 지금 김병민 대변인 한 분으로 아, 예, 맞습니다. 예. 원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네, 정치인사입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에 김병민 대변인을 모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이슈가 있어서 요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 이 경선 이후에 과연 언제 제대로 된 원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만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근택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을 뭐 최근에 정말 많이 받는데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고 방송에서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는 바 없다. 정확히 아는 바는 없고요. 아, 정말요? 보도를 예.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난 사태 부분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 우리 저는 이제 최측근이 아니니까. 아,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럼 만나겠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네. 토요일 오전 지금 녹음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일요일 방송은 녹음인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하루 사이에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몰라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 23일 아니면 24일에 아마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김 변호사님. 네네. 일단 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예,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경기도지사 사퇴하겠다고 이제 뉴스가 뜨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대장지구 리스크 말고 이재명 발 뭔가 긍정적 메시지와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 첫 발은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건너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날 수는 없잖아요. 문 대통령도 또 로마 가시고 네. 그 시간 로마에서 교황 만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 시간까지는 반드시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야 다음 스텝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급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직접 종로를 찾아가서 이제 먼저 손을 좀 내미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무조건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 뭐 이번 주까지야 국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바빴다 아니면 도정 마지막 정리하느라 바빴다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안 되면 역시 앙금이 너무 세구나. 사실 네. 그게 당장에 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소구하냐 소구 안 하냐는 오히려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적을 내어주지 못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건 빨리 적극적으로 쉽고 처리를 해서라도 예, 방법을 예. 내야 되는 게 사회적 과제죠.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을 품지 못한다는 게 누구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이미지가 생각될까 봐. 네. 네, 여러 가지로 아니 후보 확정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만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예, 예, 예.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교체 발언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요. 또 문 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정치혁정을 같이 했던 이낙연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참 이런 발언 보면서 기분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만나는 과정이 만약 노철이 되더라도 만남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 예.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더라도 이게 화학적인 결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예. 근데 또 그 중간에 지뢰밭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관련된 수사들까지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 원팀으로 가는 길까지는 가시밭길이 아주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홍준표 후보도 토요일에 이제 SNS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오고 있다. 너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역 선대위원장 한 분이 실제로 그쪽 캠프로 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천변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뭐 홍준표 캠프에도 뭐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맞아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추이들이 있는데 한 6% 정도 빠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기사에는 더 많이 빠졌다라는 네네네. 내용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낙마로 인해서 호남에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에게 가지 못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기회였는데 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겠지만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몸담고 있는 캠프에서 이제 또 그 흐름을 다소 이제 예.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네. 얼마나 유지될지는 차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추이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상단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후보의 상단에서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건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앙금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부분인 네네네.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랑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 뭐 원팀 되겠어. 뭐 내년 3월이나 가야지 뭐 조금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이재명 지사에서 캠프에서도 약간 체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정말요? 예. 제가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해 봐도 캠프에 계신 분 제일 친하신 분은 이분 아니에요? 아, 여기는 이제 뭐 갑자기 희망적인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양쪽 다 굉장히 이 감정의 골이 깊다라는 거는 양쪽 캠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현 변호사님 정리하시죠. 아니 뭐 누군지 잘 모르겠 말씀은 일단 나중에 듣기로 하겠고요. 네. 아니 뭐 이게 선거라는 게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지금 뭐 지지자들이 뭐 가처분 신청도 해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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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 통화는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날에 바로 했고 최근에도 한번 하고 이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도 보면은 뭐 주말쯤에 만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사실은 지금 뭐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낙연 후보께서도 뭐 평생 아버지 때부터 이제 민주당 함께 해오고 있어서 함께 할 것이다 보고 있고 그 지지자들의 문제라든지 참모들의 문제는요 후보들끼리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밑에서부터 정리는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네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뭐 극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지지자들한테 안심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낙연 전 총리 뭐 전 대표가 계속 이제 조금 경선 이후에 조용히 계셨다가 그분을 다시 이제 깨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 이게 재밌는 탁월한 진행, 탁월한 진행입니다. 탁월한 진행. 오늘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네. 오늘 김영민 대변인께서 그렇죠. 워낙 바쁘신데 요즘 뭐 너무 방송에서도 찾는 곳이 많지만 또 약속이 미리 돼 있어서 사실 저랑은 며칠 전에 뉴사이킥 에서 고정 출연하시는 곳에서 예. 만났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 얘기했더니만 바로 다음 날 나오셔서 또 막 뭐라 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며칠 있다 만나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큰 이슈가 하나 터져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좀 뭐 준비하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뉴스는 항상 있고요. 예. 또 예.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하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발언의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발언 자체도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뒤가 지금 사실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음 주 여론조사 추이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이번 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조사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제일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사과를 과연 하신 거냐. 이제 네. 이거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유감 표명이었다가 결국 이제 송구하다 해서 결국은 이제 사과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캠프 내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 예. 처음 전두환 씨와 관련된 발언이 예.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방 일정들이 있었죠. 네네네. 월요일 토론회 부산에서의 토론회가 있었고 수요일은 또 대구에서의 대구. 토론회가 있어서 네. 부산 이 PK TK 지역을 아우르는 2박 3일 일정들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캠프와는 이제 전화로 소통하는 정도였고요. 이 발언이 있었던 게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예, 아니, 처음에 부산 해운대 당협 방문 시 있었던 얘기인데 후보의 진위 전달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은 이미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 문제를 바로잡지 않게 되면 후보가 뭔가 전두환 씨를 옹호한 것처럼 예. 뭔가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데 화요일, 수요일을 좀 집중했고 예. 수요일 저녁에 이제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워낙 거칠게 공격을 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을 좀 했고 이 와중에 국민들께서 이 발언들이 자칫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옹호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목소리를 주셨고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여러 국민들께서 주신 목소리들을 다 받들고 국민들께 발언에 대한 취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사과를 하게 됐죠. 그게 한 3일 정도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그 TV조선의 한 진행자는 폭동이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꺼냈다가 급히 주워담는 일까지 또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연 이 후보의 진의와 상관없이 예. 진의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그 발언에 올렸어야 했냐부터가 사실 문제가 예. 됐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적재적소에 뭐 좋은 인재를 써서 정치를 네.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 어떻게들 일단 들으셨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만나고 못 만났으니까 일단 현 변호사님 제일 나중에 할게요. 저랑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서 김준우 변호사님부터. 사실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어폐가 있지만 아 전두환 때 경제는 좋았어 예.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전두환 때 정치가 좋았어라는 얘기는 진짜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 인사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 표현 쓸 때 전두환 얘기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하면 저도 그런 뭐 재심 사건 과거사 사건 해봤지만 그때 고문당하고 뭐 당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합니까?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문제는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더 문제라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문제라고 항상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 완전한 낙제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강아지 개사과 관련 인스타그램은 도대체 이 공보팀은 뭘 하고 있냐. 분명 우리가 공보팀 정비해가지고 김병민 단독 체제로 가면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공보팀 이제 좀 정비가 될 거다. 긍정적으로 본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던 얘기들 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그러면 캠프 관계자가 잘못했고 자기가 승인했지만 캠프 관계자가 그 토리와 관련된 인스타그램을 잘못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경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네네. 그럼 뭔가를 은폐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 다른 경질 못할 사람이 그걸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미심쩍고 특히 사과라는 말도 처음에 잘 안 나오고 뭐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사과에 인색한 정치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 토리스타그램 계정 폐쇄됐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 엊그제 네네네.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 몇 가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후보가 이제 전적으로 사실 캠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송구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저는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보다 이 국민들께서 주신 비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무겁게 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 사과와 예. 유기견 토리에 관련된 이 사진이 돌면서 네. 이거 좀 조롱성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산에서의 예예. 이 발언과 사과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후보의 어린 시절 모습들 그리고 사과와 관련된 아버지와의 인연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아버지인 윤기준 교수가 어린 시절 후보에게 이 작은 노란 사과를 이 밤마다 하나씩 줬던 얘기들을 올리고 아버지가 후보에게 줬던 것이고 이 유기견 토리는 정말 어린 시절 한 2012년에 후보가 유기견을 입양을 했고 그러다 사고가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에 수술을 하고 정말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가진 정성을 쏟았던 후보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토리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도 후보에게는 가족과 자식과 다름없으니까 윤기진 교수가 줬던 사과와 그리고 후보가 아들 같은 토리에게 주는 사과의 장면들을 예전부터 기억을 했던 건데 이게 이 시점에 맞물려서 나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던 거죠. 이거를 이 시점에 나갔던 것까지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럼 한마디 해볼게요. 네. 대해서. 기사를 쭉 보니까 그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없었다. 그때 찍을 때 올릴 때.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이 밤 11시 14분이라고 나와요. 올린 거는 밤 12시고 20일 날. 그럼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유추해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실무자가 캠프의 실무자가 우리가 다 자원봉사하거든요. 대부분. 예, 그렇죠. 밤 11시 14분에 어디서 찍었냐 그러냐면 그 강아지는 부인이 데리고 갔고 예. 그 집 근처 사무실에서 찍었다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죠? 캠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예예. 예. 그러면 그 야밤에 11시 넘는 시간에 와서 찍어서 올릴 정도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평소에 기획했던 거라 그러면. 굉장히 이 타임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예. 지금 사과 사진이 세 번 나왔는데 네네. 처음에 돌 사진은 사과 전에 나온 거고 뒤에 두 개는 사과 후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발언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사진이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굉장히 급하게 한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 왜 그렇게 밤늦게 이 일을 급하게 했을까? 그것도 집 앞에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돌잔치 사진이 먼저 있었던 거고 처음에 돌잔치에 나왔던 사과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돌잔치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돌잔치 사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의 인스타그램이 있고 토리를 바탕으로 한 인스타그램이 네네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돌잔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나왔던 사과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윤기준 교수와의 사과나무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 시리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니 근데 아무리 계속하던 연재 시리즈지만 예. 그 시점에 그걸 올렸다는 거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주신 지적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올렸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낸 거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점이 수요일 밤이에요. 후보가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수요일 토론을 끝내고 이제 그 대구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네네. 실제 자택에 도착한 건 목요일 새벽이었고 그러니까 올리고 있는 과정들을 후보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실무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시기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했던 부분들을 깊이 수용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또 하나 딱 물어보고 더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 해서 밤 11시까지 그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올린 게 12시거든요. 네. 내린 게 1시 반이고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이거를 실제로 이 인스타를 두 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윤석열이라 돼 있고 여기는 뭐 어떤 용어를 쓰냐면 성열이 형, 성열이 형 그래요. 유튜브도 계속 그 얘기 성열이 형 유튜브로 TV에 돼 있으니까. 근데 토리의 거는 아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아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부인이다. 김건희 씨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이거를 갖고 와야 된다 했는데 못 갖고 왔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이 인스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아니 새벽 1시에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내린다는 게 이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올리는 게. 저는 그래서 이걸 부인이 사고가 발생하면 내리는 건 정말 빛의 속도로 내릴 수는 있죠, 사실. 그렇죠. 내릴 수는 있는데 예. 11시에 찍고 12시에 올리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캠프 실무자라는 분들은
돈을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이 아니에요. 네. 자꾸 직원이라 하는데 저는 좀 그 부적절한 용어라고 보는데. 다 자원봉사밖에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부인이 관리하는 계정이 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방송에서도 나오셨던 윤희석 대변님 입장은 집에서 그렇죠. 찍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근처 사무실에서 찍은 거다. 다만 강아지를 데리러 간 건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그 얘기 들으면 윤희석 대변인 또 희언을 한 거고 그러면 대변인에서 특보로 강등된 다음에 또 좌천됩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 지금 뭐 거짓말 하신 거 그럴 뿐 같지는 않은데 저도 네. 방송 윤 대변인이랑 자주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서 뭔가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후보의 해명이 단 하나의 거짓이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건 토리가 집에 있으니까 예, 예.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입장문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정 보도가 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하세요. 옆에서 얘기 좀 아유, 하시죠. 아, 예, 예. 국민의힘의 자랑. 뭘 네. 알아야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근데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이 사진을 그냥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이 아니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기 하루 전 24시간 전쯤에? 그렇죠. 그 토리에 대한 사진은 그러면 그 밤에 그 직원이 와가지고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것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요일 밤. 수요일 그렇죠. 밤을, 예, 수요일 근데 밤 이거를 왜 그러면 금요일 지금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렇죠. 사과가 나오고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한 그 시점에 네. 이거 왜 올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 대한 시점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나갔던 게 돌잔치에 있었던 사과의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는 돌잔치 사과 사진을 왜 올렸냐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아버지와의 인연에 대한 내용들을 하려고 올렸던 거고 거기에 노란 인도 사과가 나오는데 예, 예. 이 두 가지는 후보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아. 그리고 토리의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후보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인연에 대한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서 사과를 하나씩 하나씩 놓고 갔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후보에겐 자식이 없잖아요. 네. 그 자식이 정말 9년 동안 이 유기견을 상처를 보다듬면서 키웠던 토리가 자식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줬던 사과처럼 내가 토리에게 건네는 그래서 토리 아빠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올린 건데 이게 만약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올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시점과 여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하라고 전달은 과거 했던 건데 타이밍상 이 지점에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냥 사실 나라의 그 대권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맨날 왕자를 그려준 할머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걔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게 사실 전파 낭비 같기도 하지만 뭔가 이슈를 어쨌든 대처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성견치 않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그동안 인스타그램 메시지 관리는 공보팀에서 안 다루셨나요?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네. 그럼 승인하는 원래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실무자가 네. 이거 메시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할 때 후보가 네.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모든 메시지를 다 보고 오케이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할 수는 네, 없잖아요. 할 수는 없죠. 그럼 네, 누가 이 시간에 밤 11시 12시에 결재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크로스 체크할 때 그게 대변인님은 아니었어요? 대변인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도 제가 김병민 대변인 좀 도와드리자면은 네. 대변인단과 SNS 팀은 굉장히 분리돼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김병민 대변인은 이슈에 대해서 사실 별 그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럼 SNS 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아, 실무자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설명도 쭉 하고 있고. 홍보실에서 하던 부분들을 일부 저희 김기철 공보부실장이 오면서 네. 김기철 공보부실장 체제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과 또 실무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 김준우 변호사가 실무 담당자다. 네. 이 사건에 문제가 커졌으니 김준우 당신이 다 책임져!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책임으로 얘기를 물었을 때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치인의 보기에는... 무거운 책임은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국민들께서 질타가 있는다면 보기에는... 후보에 대한 질타이기 네. 때문에 이 또한 겸허하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윤석열 후보가 진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처럼 아니, 그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후보무장도 본인이 어쨌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네.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스타는 내가 관리 안 한다. 페북은 내가 가끔 쓰고 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왜 사진 세 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돌잔치의 사과 사진은 막 사과하라고 얘기가 나올 때 나온 사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사과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요구 안 나와서 문제 안 되죠. 근데 지금 사과 나무 사진이나 뒤에 그 개 사진은 사과한 다음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과 요구 받을 때 막 나왔고 사과한 다음에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과 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은.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 말에도 나와요. 아 막 나는 할 말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나 수용한다. 마치 이제 본인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다. 예. 그 본심이 제가 보기에 드러나지 않았냐. 결국은 그러면 이 인스타 특히 그 토리 인스타는 제가 보기에 집에서 이루어질 각성이 제일 많다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내가 책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인까지 확대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 저 같으면 그러니까 바로 광주 갔을 것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호남 분들에게 제가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라는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뭐 말을 좀 흐리고 사과를 하기 싫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제가 분명히 주변에서 간언을 드렸을 텐데 수용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후보와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굳이 내가 직언을 해가지고 눈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후보가 나를 알고 나의 충정을 알기 때문에 나를 눈 밖에 안 낼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 몇 달 만에 만난 사이여가지고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국회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아직은 없을 수 있다. 없으니까 직언을 못하고 직언을 못하니까 오히려 후보는 또 고립되고 이게 사실 그 캠프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바로잡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후보랑 예, 통화를 하고 예. 오늘 아침에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의 생각들도 얘기를 하고 또 세간 있는 얘기들도 같이 전달하고요. 페이스북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낼 때도 수차례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후보가 꼼꼼하게 점검하거든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거 옳지 못했다고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요.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면 책임을 돌린 것 또한 현명하지 못했다고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한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리고 또 뭐까지 사과를 했냐면 국민에 맞서는 고집이 잘못이다. 네. 그동안에 있었던 대응까지도 문제를 삼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정권교체 대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국민께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 토리에 대한 사과 문제를 가지고서 또 적절하지 못하다 비판하시니까 토론회장에서 그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충분하게 참모들과 같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다치거나 참모들이 직언하지 못하거나 후보가 고립됐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네. 제가 관여돼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 관계자로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그 광주 안 가신 건 솔직히 좀 아쉬워요. 뭐 호남행 뭐 10월 31일 이후에 가신다고요? 예, 10월 저희가 지금 월수금 토론 일정들이 다 잡혀서 예, 예, 예. 오늘 이제 울산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월, 수가 지방 일정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이제 딱 한 주 남아서 끝남과 동시에 호남을 방문할 것이고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수 정당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함께 비대위를 하면서 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옆에 있는 천하람 변호사랑 같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보수 정당에서 호남 지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렇지 못했던 과거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헌법 정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넣을 거냐 얘기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보수 정치인들이 확고하게 대답한 경우들이 전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네네. 광주를 방문하고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 호남에 대한 5.18의 아픔을 이해하고 헌법 전문 얼마든지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엄혹했던 신군부 시절에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관련된 말에 관한 일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확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근데 그냥 보기에는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 경선이 지금 중심이니까 네. 호남표의 비중이 작아서 네. 안 간 것 같은데요. 안 그럼 지금 갔겠죠. 여기에 네. 핵심이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지금 분노했다. 그럼 바로 갔겠죠.
그날 밤에라도 갔다. 네, 무조건 막 11시에 모든 일정, 일정 다 취소하고 뭐. 당장 가서 국제 보상 운동 앞에 가가지고 네. 시민들 앞에 사과한다고 이랬을 텐데 네, 네, 호남표 네. 비중이 작아서 지금은 호남을 갈 때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한 건지.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만약에 본선 경선이었거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냉랭하게 아니,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냉정하게. 제가 표심을 갖고 얘기하시면 한마디 반박을 하면 네. 우리 당의 전당대회 후보자 선출은 5대 5입니다. 그렇죠. 50%는 당원 투표고요. 50%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저 다 떼고 김병민 최고가 김병민 대변인이 후보였으면 광주 갔죠. 그거는 일정들이 지금 다 정리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50% 여론조사에서 호남표가 적냐, 지역에 대한 표심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까지 다 고려해보게 된다면 결코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캠프에 한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광주 얘기할 때마다 대학교 모의 재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분이 7, 9학번이거든요. 네, 네, 네. 보통 모의 재판을 3, 4학년 때 해요. 그렇죠. 그러면 81년이나 82년 이때쯤이에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그 뭐 윤석열 후보 친구나 친구 동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진짜 뭐 잡혀가는 일도 아니고 네네. 거의 뭐 죽기 각오로 해서 싸우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모의집하는 거 아시겠지만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네. 연극하고 뭐 그게 확실치도 않아요. 뭐 어디 피신했다 그러는데 그냥 놀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광주 예, 역사 의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야? 제가 보기엔 그 예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의 재판에서 그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또 이게 또 하시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전체적인 사건이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게 김병민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민 대변인 본인이 호남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사실은 후방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라는 평가가 뭐 지배적인데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확고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뭐 윤석열 후보의 진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저희 그 순천 지역 당원들도 좌절이었어요, 좌절. 예, 예, 예. 이 전두환이 뭐 배워야 된다, 뭐 정치 잘했다 이 발언이 딱 나왔을 때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다가 당원들 입장에서 좀 좋았던 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에 대한 반성도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솔직히 네, 말하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제 그 일 있고 목요일 날 순천 내려오고 뭐 여수 오고 이래가지고 수습하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 나름의 발전이 있구나 해서 당원들도 좀 좋아했다가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토리 사과 이게 나와버리니까 다들 진짜 절망에 빠졌던 해서 저한테 막 문자가 엄청 와요. 아니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거의 무슨 뭐 이거 무슨 후쿠시마 돌고래가 쩍벌하는 소리냐 지금 약간 뭔 상황이냐 이렇게 오고 막 저한테 윤석열 후보 캠프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김병민 대표 열심히 하시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아무리 잡혀있는 일정들이 있더라도 좀 빨리 호남 지역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눈을 보면서 진정어린 네네.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예. 그래야지 수습이 될 거다. 제가 홍준표 후보면 제가 지금 광주 갑니다. 제가 대신해서 당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서 제가 홍준표 왜냐면 보세요.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광주 갔잖아요. 예. 지금 뭐 이거를 정쟁호의 수단으로 삼는 건 좀 그렇지만 워낙 과열된 판이니까. 맞아. 이슈가 됐을 때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가서 이제 그 네. 전두환 씨 비석을 발로 밟는 뭐 그런 액션도 나왔었죠. 예. 천하람 변호사가 지지 선언을 딱 해주면 아주 이 시점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직접 가셔야죠. 진짜.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는 또 내밀하게 못하실 얘기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테니까 예. 한 주가 좀 길었죠? 아, 예, 한 주. 아, 이제 경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주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예, 뭐, 충분히 또 김현미 대변인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 한 10분 정도 이제 지금 우리 방송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윤 후보님,
네. 한번 저희 정치인사 다른 후보님들 다 나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윤석열 후보님도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재명 후보도 나오셨었고. 나오셨고. 예. 이낙연 후보도. 아 이제 단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네. 후보님만 좀 한번 자리해 주시면. 내년 3월 9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네. 네. 꼭 건의를 해서 예예. 같이 정치인사에 예, 모시고 그, 싶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 후보가 되신다고 일단 당연히 이제 캠프에 계시니까 보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3월 9일 전에 저희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좀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패널들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신 나오셨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좀 여쭤보시죠.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뭐 김병민 대변인이 워낙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물어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다 뭐 정치권 주변에 있고 듣다 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문제의 시작은 저는 그 부인의 리스크 아닌가라고 싶어요. 네. 집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캠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일들이 이제 보통 뭐 캠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분리하거든요. 네. 집하고 캠프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 잘 없어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 부인이나 아니면 자꾸 집 근처 사무실에서 사람 만난다는 얘기도 돌고 그 근처에서 뭐 집으로도 뭐 사람들 초대한 얘기 들어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캠프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실세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좌장이 누구냐. 네. 실제로 이거를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컨트롤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정당하고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와 저는 이게 따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본인이 사과하러 본인이 내려가고 예, 후보 예. 측에 뭐 누구를 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과 캠프가 별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안 좋은 현상인데 그럼 그 캠프의 실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물론 당연히 후보가 하겠죠. 네. 근데 후보라는 거는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뭐 권선동 의원 얘기도 있고 뭐 검사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방송하는 기간에도 권성동 부부장 전화가 또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가 전화를 하고 또 권성동 본부장이 전화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캠프의 공식적인 라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각종 마타도어 여러 가지 소문 썰들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당시 경선 때 바지 막 얘기를 했고 바지라도 벗습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그 당시 캠프를 뭐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아니, 건데. 설과 소문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설과 소문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던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한 6월 달, 7월 달 정도를 생각해 보면 X파일 논란들이 한참 뉴스를 또 지배했잖아요. 예. 원래 여기 앉아 계시는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 온데간데 없이 그 소문들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선거 때가 돼서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마타도어들은 늘상 그러면 있는 딱 일이기 때문에 한 진짜 딱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예. 정식적인 그럼 부인하고 예. 통화하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예. 김건희 대표와 통화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 부인하고 통화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누가 것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이 기사화되거나 활자화되거나 사람의 실명을 바탕으로 거론된 게 아니라 카더라를 중심으로 소문들이 막 떠다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집에도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와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권성동 본부장을 비롯한 공식 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후보 만난 적은 있어요? 아니,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후보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밀하게 가서 뭔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된다면 말씀하셨던 소문이 진짜처럼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후보와 그리고 캠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당과 캠프가 조금 이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최종 후보가 되기 전까지. 네 개의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특정 후보와 우리랑 찰떡궁합처럼 움직이게 되면 또 오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좌와 네.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예, 도이치모터스와 예. 관련된 거였죠. 근데 오픈을 하셨는데 예. 그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왜 정작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해에 계좌는 오픈을 안 하고 그 전해 거를 오픈했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너무 하셨어요? 안타까운 게요. 해당 내사부터 문제가 됐다고 시작되는 사람 인물이 있고 예, 예. 거기서 정리됐던
내용들 그 시점을 정확하게 갖고선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걸 공개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덕성 문제 갖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 통장, 자기 증권 계좌 거래 내용 제대로 다 까갖고서는 국민 앞에 얘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 전에 부친에 대한 연희동 자택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래 내용 다 해갖고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문제가 되면 통장 증권 계좌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없으니까 저것도 보자.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면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한번 까볼래?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내용들 문제가 많잖아요. 통장 한번 까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느 변호사에게 얼마 받았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후보는 총 얼마라고 얘기했고요. 이 공개하게 된 거는 본인이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사실은 2009년하고 2010년 것만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모 씨라는 선수라고 칭하는 사람하고 내용만 공개했더라고요. 네. 근데 통장 공개할 때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재판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그냥 지점에 가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냥 공개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편집이 들어가요. 그 사이에 중간 그 빼고. 네. 근데 홍준표 후보 말씀처럼 사실은 2010년부터 가격이 확 뛰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뭐라 그랬냐면 이모 씨 때 했다가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네. 언제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뛴 건 2011년부터고 예.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요, 지금 2010년 5월 10일자 기준으로 4천만 원 손해라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주가 조작에 참여하는 거기에 돈을 댔냐 안 댔냐예요. 사실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득 보는 사람은요 상위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손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돈 이미 들어갔으면 그건 참여한 거예요. 나중에 손해봤다. 그런데 얼마 팔았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얼마 팔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언제 얼마 누구한테 팔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 특정 시점에 손해본 걸 가지고 주가 조작에 참여 안 했다. 라는 저는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주가 여기까지 조작... 듣고 두 분께도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예. 예.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검찰이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사했는데 뭐 하나 밝혀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탈탈탈탈 털어갖고 실질적으로 뭘 밝혀낸 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니까 거래 내역까지 공개하게 된 것인데요. 통상적인 정치인들의 문법을 활용해 보면 검찰에서 나온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공개가 했지만 더 이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참 정말 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그 실제로 했던 선수라는 사람이 지금 도망갔거든요. 영장 청구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10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20억도 넘거든요. 그 통장하고 아이디에 패스워드 다 맡긴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부인은 아실 것 같은데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해갖고 여기 대해서는 사건이 도망갔는데 지금 영장 청구를 도망갔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 김건희 씨가 그냥 돈만 댄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진짜 검찰 수사에서 나오겠죠 그거야. 예. 근데 아무튼 예. 자 일단은 요 얘기로 가면은 우리가 50분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김유로 변호사님과 천하람 변호사님 저는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만나면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안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건전하십니다.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네. 잘못한 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뭐 개인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니라. 네. 검사장 발령 초임지가 중앙지검장인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건데 되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사실 이거는 인사가 원칙이 없다. 본인 인사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누가 판단했는지 최종적인 결정은 나중에 뭐 회고록 같은 거 나오면 나오겠지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폐지하자는 건지 예를 들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근데 여소야대인데 할 수는 있는지 뭐 어쩌려고 하는 건지 대체 야당 여당 뭐 반대 정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과연 뭐 어떤 방식으로 클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좀 해야 되는데 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얘기들이나 뭐 법원 개혁이나 본인이 자신 있는 전공 물론 이제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1번 과제가 뭐냐니까 코로나 손실 보상 중심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도 관리자인가? 미래와 전망을 여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예, 그냥 예. 현재 문제를 그냥 약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김병민 최고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간언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어제 토론 내용들도 확실하게 다 보셨고 네. 있는 내용들을 정말 꼭꼭 집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한마디만 좀 덧붙여도 네네네네. 된다면 어떤 협치를 이끌어 가겠는가. 지난번 과거 토론에서 후보가 본인의 소품으로 숟가락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혼밥하는 정치인 되지 않겠다. 아무리 불편한 질문하는 야당 인사가 있더라도 함께 청와대를 불러서 식사하면서 대화와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공약들 지키지 않았던 현 대통령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협치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문제는 관리형 대통령이 아니라 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최고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전문원장님 마지막 이야기. 예, 마지막으로 저도 그 지적을 하나 안 할 수가 없는 게 2030 지지율 문제예요. 예, 예. 2030 지지율이 진짜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진짜 참담한 수준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이준석 대표와의 초기에 이제 있었던 괜한 갈등 국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저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뭐 김병민 대변인 앞에서 제가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만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제 서로 껄끄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중간에 예. 또 이렇게 매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좀 그 젊은 리더십을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또 착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그렇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악재인 발언. 김병민 대변인도 지금 착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도 뭐 발언을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후보는 대놓고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가 후보가 된다면 매사를 다 이준석 대표와 상의해서 하겠다라는 뭐 코멘트도 하시고 네네네.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를 잡는 게 반드시 2030을 잡는 거 등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시작점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당대표고 또 우리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협치해서 나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2030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는가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애정 누구보다 뛰어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거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도 합류해주신다면 이거 영입제입니까? 네. 지금 캠프 영입제입니까 지금? 아니 저는 최재형 후보 낙마하면서 딱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눈값을 높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지금 그쪽 네. 캠프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님은 새로 들어온 섭외는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어쨌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야 우리 지금 평소 시간보다 좀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정말 바쁘시고 그리고 또 긴 한 주 보냈던 또 김병민 대변인께서 저희와의 선약이라는 이유로 예 굳이 뭐 마다하지 않고 또 정치인사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예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네. 또 윤석열 후보께도 저희 정치인사 한번 네. 예, 나와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역시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고생하셨습니다.